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날도입니다. 이번 SDC23 코리아 두 번째 키노트에서 스마트싱스의 방향성에 대한 내용이 다뤄졌는데요. 일반 소비자들에게 적용되는 내용 이외에 협력사들이 스마트싱스 어플을 활용할 수 있는 내용들도 있었습니다. 자, 그럼 스마트싱스 팀장인 정재현 부사장님이 어떤 내용들을 이야기했는지 같이 한번 보시고 여러분의 의견도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자, 그럼 같이 볼까요? 지난 몇 년간 우리는 스마트홈 플랫폼의 확장성에 대해서 이야기해 왔습니다. 많은 개발자, 파트너들과 함께 스마트홈 경험을 확장해 나가는 것이 더 많은 사람들이 편리함을 누리고 우리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만들어준다고 믿으며 노력해 왔습니다. 특히 작년에 처음으로 소개한 메터 표준은 스마트홈 경험 확산을 위한 글로벌 업체 간의 협력의 결과물이었고, 스마트띵스는 그 어떤 플랫폼보다도 적극적으로 먼저 메터 표준을 적용했습니다. 메터 표준 발표 이후 스마트홈에 대한 사용자들의 관심은 높아지고 있고, 스마트띵스도 최근 1년 동안 무려 5천만 명의 신규 사용자가 증가했습니다. 최근 메터 표준은 메터 브릿지라는 기능을 통해 기존의 스마트 기기들도 메터 네트워크에 연동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메터와 같은 새로운 기술만이 스마트홈 시장의 확산과 성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스마트홈의 첫 시작은 누구에게나 쉽고 간편해야 한다는 비전 하에 우린 수년 전부터 Hub Everywhere라는 전략을 추진해왔고, 우리 회사의 스마트 TV, 스마트 모니터, 패밀리 허브 냉장고, 그리고 스마트 띵스 스테이션 등의 허브 기능을 탑재해 왔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사운드바 제품까지 스마트 띵스 허브 기능을 확대 적용해 소비자들의 접근성을 더 높였습니다. 집안에 이렇게 허브 기능을 지원하는 기기들이 늘어날수록 그 허브들이 어떻게 잘 연계되어 동작하는지도 더불어 중요해집니다. 우리는 스마트띵스에 멀티 허브 기능을 도입해서 사용성을 더 높이고 있습니다. 허브를 교체하거나 추가할 때 새로운 허브로 기존의 기기들을 쉽게 옮길 수 있도록 했고요. 또 업그레이드를 하게 될 경우 역시 새로운 허브로 기존의 연결 기기 정보를 간편히 옮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스마트띵스는 개방성을 바탕으로 더 많은 종류의 기기를 연동하는 것뿐만 아니라 더 다양하고 편리한 기능들을 사용자들에게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에 발표한 SmartThings Home API는 SmartThings에 연결된 메터 기기들을 활용하는 앱을 만들 수 있는 솔루션으로 Commissioner API, Controller API, Location API를 통해 메터 패브릭에 등록된 기기를 활용하여 여러분들께서 다양한 응용 서비스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 금년 SDC에서 홈 API와 같이 발표한 SmartThings Context API는 집안에서 생성되는 수많은 데이터를 분석, 학습해서 가족 구성원의 재실이나 부재를 자동으로 판단하고 이에 대한 상태 정보를 제공해주는 API입니다. 이를 잘 활용한다면 다양한 서비스에서 재실이나 외출 여부에 따라 고객에게 최적화된 스마트홈 경험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스마트띵스는 여러분들이 스마트 기기를 더욱 쉽게 개발하고 인증받고 또 판매할 수 있도록 Works with SmartThings 프로그램을 개선하였습니다. 더욱 간편한 인증 프로세스와 자동화된 테스트 툴을 제공하여 파트너 제품의 손쉬운 온보딩을 돕고 스마트띵스 앱 안에서 파트너 제품들도 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파트너 비즈니스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거듭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새로운 솔루션과 프로그램을 통해 우린 어떤 경험을 사용자들한테 제공할 수 있을까요? 왜 스마트띵스가 이 수많은 사용자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줄 수 있는 최고의 플랫폼일까요? 삼성의 스마트 TV는 홈 엔터테인먼트에서 기기에서 나아가 이제는 허브 기술, AI 처리 능력을 가진 스마트 홈의 컨트롤 센터가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갤럭시 스마트폰을 들고 스마트띵스로 연결된 삼성 TV 근처로 가시면 실제 리모컨과 똑같이 생긴 TV 리모컨 플러그인을 바로 모바일에서 클릭 한 번만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 반대로 TV에서 집안 어딘가에 있을 나의 갤럭시 어디 있지? 얘를 빅스비를 통해 곧바로 찾으실 수 있습니다. 간편하면서도 실생활에서 너무나 유용한 이러한 경험, 화려하진 않지만 스마트 띵스만이 제공해 줄 수 있는 이러한 경험, 이런 것들이 우리가 놓치고 싶지 않은 것들입니다. 홈 엔터테인먼트 사용자 경험을 높이기 위해 하만의 새로운 와이파이 스피커 시스템 또한 스마트 띵스와 연동하였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날 때 알람 대신에 아침을 깨우는 음악을 하만 스피커를 통해 자동으로 세팅해서 들으실 수 있고 커튼도 스르륵 열리게 해서 아침 햇살과 함께 상쾌한 아침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참 여러분, 스마트 띵스가 집안 기기만을 위한 플랫폼이 아니라는 것을 아시죠? 2020년 출시 이후 엄청난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는 스마트 띵스 파인드는 새로운 파트너십을 통해 그 가능성을 더욱 넓혀가고 있습니다. 갤럭시 폰, 태블릿, 버즈 와치 같은 기기들을 찾아주던 스마트 띵스 파인드는 이제 신용카드, 여행용 태그, 팩트래커까지 그 지원 범위를 넓히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출시된 스마트 태그 2는 펫 케어 서비스에서도 사용이 가능하게 되어서 이제는 스마트 띵스 앱과 스마트 태그를 통해 소중한 반려동물의 위치와 함께 운동 상태, 산책 경로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 띵스의 개방성은 제품 서비스의 다양함 뿐만 아니라 협력하는 파트너에 있어서도 제약이 없습니다. 아파트, 고급 타운하우스, 공유주택에서도 스마트 띵스 기반의 스마트 홈 솔루션을 접하실 수 있습니다. 국내의 유수 건설사들과 트러스테이 같은 공유주택 사업자들과 협력하여 현재까지 15만 세대의 스마트 아파트 서비스를 적용하였습니다. 주택 관리자용 대시보드와 같은 신규 서비스로 모듈러 주택, 단독주택 등으로 커버리지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개방성을 바탕으로 한 열린 협업이 더 많은 사용자와 파트너들을 엮어주고 더 많은 가치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스마트띵스의 열린 비전과 도전에 많은 참여와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